주화파가 있고 이제 척화파가 있잖아요. 주화파는 이제 좀 약간 실리주의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러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으니 후금의 비율 좀 잘 맞춰서 저들이 요구하는 거 좀 들어주고 우리 민생하고 우리 나라를 좀 존립을 보장받자 이런 주의였던 것 같고 척화파는 오랑캐한테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. 우리는 명나라와 이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쳐부셔야 된다라고 했던 강경파가 이제 척화파였던 거죠. 그렇죠. 예. 주화파와 척화파의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강화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저들은 조선과 군신의 예를 맺기만 하면 사직을 보존해준다 하였사오니 이 파는 여전하에 오랑캐의 말을 믿으시오. 전하께서는 결전을 다짐하여 군병들의 기세를 올리소서. 인조 옆에 있던 그 주화파들이 되게 그 실무 능력자들이었어요. 그런 거 잘하고. 일 잘하는 스타일. 이건 안 되는데. 현실적으로.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나은데 좀 이런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. 이쪽은 이제 말이 센 분들이란 말이에요.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명분이 뭐냐. 어떤 게 정이냐.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이냐. 좀 답답한 얘기 나온 자꾸. 우린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. 그치, 맞아. 아, 결과를 몰라도. 그때는. 난 완전 최면길파입니다. 아, 그러니까 그때는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습니다. 그 상황에서 어느 한 군데에다가만 강하게 배팅을 한다는 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고. 근데 이게 국내 정치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. 이제 후금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. 약간 인조 이미지가 저는 다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좀. 되게 좀 짠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. 듬직하지 않고. 인조가 정치 지능은 되게 좋아요.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. 분석력, 판단력. 이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. 두 가지? 이분이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.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회피를 하는 거죠. 말씀하신 거예요. 이걸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갑자기 이상 그 저 몇 시에 나갈 거니? 뭐 이렇게 밥은 먹었니? 다른 말 이런 다른 식으로 막 디테일을 내가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다. 네, 바로 그거야. 그럼 물어본 거다. 네,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책임 회피를 합니다. 그런 얘기도 있어요. 회의할 때 주화파 불러서 3시간 동안 다 들어줘. 결정은 안 내리니까. 그리고 또 척화파 들어와. 3시간 동안 다 들어줘. 얼마나 힘들었겠어. 와, 이거 완전 피 말리는 그런 방법이잖아요. 이렇게 직접 뭐 안 하고 완전 근데 두 사람들 말 들어보면 또 둘 다 설득력 있게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그냥 그러지 마시고 결정하세요. 왜 6시간을 합니까? 6시간이요? 하루 종일 회의해요. 아이고야. 근데 그게 최악 아니에요? 어쨌든 한쪽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움직이는 게 낫잖아요. 본인도 힘들고.